자, 12번을 시작하겠습니다. 12번 장모동거사수입니다. 장모동거. 장모동거는 남자 사주에서 식상과 재성이 합을 이룬 사주를 말하는 겁니다. 자, 명식을 작성해보겠습니다. 개추, 개해. 아이고, 되게 춥네요, 그죠? 해사축이 돼가지고 이민. 좋네. 이 일주 중에 이민이 쪽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임은 지혜고, 이는 도랑이잖아요. 머리도 좋고, 싸움도 잘해, 이민이. 뭐만 지혜갑니까? 두 가지 나가 죽다는 뜻입니다. 용호. 강의상님이네. 아주 멋지네, 그죠? 인호합, 인의 합, 인의 파.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추고, 원진, 여기 되어 있네.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지금 연지와 일지가 지금 추고 번진 기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는 보자마자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내가 보니까. 이 수생, 수가 굉장히 센데다가 수생목 화생토로 넘어왔습니다. 이래 되면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은. 그죠? 이 사람은 어떤 귀격이 아니고 북격입니다. 북격.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명예, 요즘은 뭐 돈만 많으면 다 뭐 주춤하고 다 하대, 그죠? 그런데 일단 이 사람 북경으로 보게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고,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장모 동거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식상이 지금 장모잖아요, 그죠? 장모. 그 다음에 재성이 지금 처자, 그래서 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모를 복려하는 사주다 이렇게 봅니다. 남자 사주에서.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월지를 보니까 걸록이네, 그죠? 투관된 글자 양인이네, 그죠? 양인. 그래서 수가 무지무지하게 셉니다, 이 사람은. 거기다가 해자축까지 달고 있네요. 그래서 연월주 자체의 비견급제가 굉장히 강하다. 연월주 자체의 비견급제가 이렇게 강하면은 형제가 많다는 말이 많습니다. 형제가 많다고 할 수 있고, 월지 자체가 지금 그 걸록이에요. 걸록, 그죠? 걸록. 예를 들면 한 곳이 하죠. 그 사람은. 절대로 뭐 누가 오라 그러고, 오라 큰다고 오고, 가라 큰다고 가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죠? 그 다음에, 개수라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한테는 뭡니까? 경쟁자죠, 경쟁자. 자기 편도 되지만 경쟁자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지걸록이 되면 뭐라 했습니까? 특징이. 예를 들면 독립심, 자립심, 개척정신이 강하고, 아버지와 인연이 좀 약하다고 그러죠. 아버지와 인연이 약하면 처와도 인연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자수성가를 보니까 사상이 굉장히 건전하다. 이런 사람들은 유산을 줘도 유산 잘 안 받는다. 그죠? 유산을 잘 안 받는다. 그래서 장남팔자로서 한 가정을 갖다 이끌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 평생을 두고 동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사람은 평생을 두고 동업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죠? 이런 사람은. 그래서 친구라든지 형제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이런 사람도 또 친구들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기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비견급제가 이렇게 강하면요 평생에 또 질병도 잘 안 걸려요. 그런데 한번 걸렸다가 못 나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 60, 70대 때가 있나 병원을 안 가봤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뭐 근로격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갔다가 문제 못 나옵니다. 대신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타협 이상을 안 낼 수 있겠죠. 타협 이상을 안 낼 수 있고 대신에 어떤 생활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양인도 같이 돼 있고 있기 때문에 근로인데다가 그래서 역경에 분투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격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녹봉을 말하거든. 녹봉 공급받는 사실. 그러니까 근로기업들이 뭡니까? 국가직에 맞다라고 하는 일이 그죠? 공무원이죠, 공무원. 그런데도 맞다 그럽니다. 공사 구분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뜻입니다. 공사 구분을 잘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렇다는 말이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비경급제가 많거나 아니면 재성이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꺾는 발자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임수에서 변화를 만나면 굉장히 좋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청관적에서 임수는 강이나 바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병화는 회로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회가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강이나 바다에 이렇게 바짝바짝 빛이 나죠. 그죠?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란 이 임수가 내 거울 역할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임수는 어두움이잖아요. 그죠? 흑색이고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을 갖다가 밝게 해주는 게 또 병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간축에서 보면 병임충으로 보잖아요. 그죠? 병임충으로 보면 이걸 갖다가 충, 불충으로 봅니다. 충은 충인데 충을 안 본다는 뜻이죠. 옆에 붙어 있어도. 예? 옆에 붙어 있어도. 예, 예. 붙어 있어도. 충불충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는 특수하게. 다른 글자와 달리. 우리 갑경충, 을신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병임충, 정계충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임충은 충을 안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병임충 이 자체는 뭐냐면 일생에 이런 사람도 정신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일단 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편제가 원래 뭔 뜻입니까? 술, 여자, 꽃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풍류심이 있다. 풍류심. 풍류심 있죠. 먹고 노는 거 있죠. 풍류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임수에서 병화를 만나게 되면은 일생에 한 번은 큰 돈을 만질 행재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한 번은 돈벼락 맞을 팔자라 그러죠. 그런데 신약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돈벼락에 맞아서 죽는 거고, 신강인 경우는 그 돈벼락을 맞아서 크게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죠. 큰 부자 있죠. 큰 부자. 그죠? 큰 부자. 큰 부자들이 임수에서 병화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인 경우는 보통 이게 투기, 도박 이런 거 있죠. 그죠? 투기나 도박. 그러니까 편제니까 투기, 도박 등에 이제 돈이 이제 저 잘 써지게 되고 또 돈의 어떤 노예가 되는 사람이죠. 노예는. 우리가 보통 경제범들 있죠. 경제범들. 돈으로 인해서 어떤 쇠고랑을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편제에서도 안 나옵니다. 편제에서. 정제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럼 정제가 좋나? 다 장단점이 있죠. 정제가 좋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제가 또 너무 정직해가지고 돈 1, 200원까지 따진 사람이 사람 질려버리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사람도 지금 아까 전에 11번에서 얘기했다시피 편야도하로 볼 수 있겠다. 그죠? 그죠? 요 사람도 지금 시지가 도하가 되어 있네. 남자 사주에서 이렇게 그 뭡니까? 재성이 이렇게 도하가 있으면은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 남자의 미소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거기다가 이것처럼 추고 원진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남자 사주에서 도화이면서 추고 원진 기운이 있으면은 귀신이 붙었어. 이렇게 되면은 여자를 미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이 남자와 한번 엮이게 되면 그 여자가 못 빠져나가. 자, 하루 종일 전화를 대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전화 안 받으면 끝까지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응? 뭐 좀. 정상적이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그죠? 아니, 여자들이요. 여자가 이 남자한테 빠지면 그렇다고. 이런 남자한테 빠지면. 끊임없이 집착하네. 그러니 끊임없이 집착하지. 귀신 붙었어. 그러니까 그 남자를 못
못 빠져나가. 이 남자한테 안 빠지고 나면. 부럽다, 그죠? 디스 때문에 이런 참. 아, 너무 부럽네. 너무 동떨어져가지고.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담론을 보니까 임수에서 변화 강의사님 운이 강하고 재운이 깃들어 일확천금의 복덕을 누릴 수 있는 거부의 명예, 큰 부자의 명예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인계는 천진지향. 요건 보통 여름인 경우 요 사람은 지금 천진지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충청분지로 보면 충청분지 사람 그죠? 귀신이잖아요. 천진지향이 모든 경쟁에 강하며 그 결과 매사 순조롭게 일을 진행하고 귀신이 충청분지로서 저돌맹진하여 큰 실패를 겪을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십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척경 해석인데 재성식신 동임합은 장모봉양 있게 되고 이거네. 재성과 식신이 같이 이렇게 붙어있죠. 합을 이루고 있으면 장모공양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주에 연마성이 있으니 이연말이 해외에 살아본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진사일을 연마로 보고 또 오화와 미토도 연마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그 해외로 나온다면 호수나 그죠? 화해에 해당되는 나라. 오화가 호수잖아요. 뉴질랜드 호수를 화해에 해당되는 오화로 그죠? 그 다음에 동남아를 또 사화로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예 사우디 있죠? 사우디가 미토로 보기 때문에 그죠? 미토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열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로 보기 좋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월간에 비견겁이 많으니 그 형제수가 매우 많도다. 이런 건 요즘 통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비견겁이 많아도 요즘 사람한테 형제 많아요 이러면 잘 안 맞습니다. 요즘은 그죠? 잘 안 맞습니다. 실제로 신앙하고 제가 흥하니 매우 부유하게 잘 산다. 요거는 좋죠. 실제로 맞죠. 아까 얘기했죠.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 조건이 딱 맞겠는데 이걸 또 짜여놨네 보니까 딱 좋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이민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임자다. 근데 병오시다. 이래 되면 곤란합니다. 이래 되면요 잘못하면 굉장히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토라는 걱정이 있어요 반드시. 아니 선생님 이 지금 화가 용신이잖아요. 용신 맞지? 근데 이게 오행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만 지금 꽉 들어차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병화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통로도 없어. 얘를 보호해주는 지킴이도 없어. 얘는 못 씁니다. 얘는 지금 어차피 토의 기능이 없습니다. 이 무형이다. 무형 연지는 이렇게 되면은 서울역 거지가 됩니다. 얘가 있는가하고 없는가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말 그대로 천지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구걸하는 사람과 큰 뭐 고급차 타고 다니는 사장과 뭐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죠? 부르스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 임자일주인데 이 그대로 돼있고 임자일주인데 병호시다. 아이고 강의상행이네요. 사장님 이렇게 딱 큰일 납니다. 완전한 거 딱 차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통로도 없고 지키는 것도 없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 거짓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목이 지금 수생목 목상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우생아 들어봤죠? 아우생아 이렇게 되면 아주 멋지죠. 좋은 사주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시간에 편제성이 있으니 부모 간의 짝이 각각 가려. 여기 보니까 여기 여 안에 편제가 들어있죠. 여 안에 편제가 들어 요 정제가 지금 저거잖아요, 그죠? 정변제가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처와 첩이 같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 처와 첩이 또 친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첩이세요,
쳐갔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주에 있는 이게 지금 밑에는 이렇게 전제로 보지만 여기 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여자가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 사람 두 번째 능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돈 많다 이 뜻이지 뭐. 그죠? 그 돈 많은 여자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여자 더도 근데 첫 번째 여자하고 두 번째 여자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 사람 둘이가 아 둘 다 어떤 사람은 서로 만나면 원수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제 취하고도 그건 두 번째 여자를 취하고도 아직 부족하니까 또 취하네. 몸이 꽃밭에 취해 눕는답니다. 취해도 꽃밭에 취해가지고 눕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건가? 모르겠네. 자, 6번. 시간의 오화가, 재록도화가 되어 재치 소신덕으로 잘 산다. 이거 보세요, 그래. 잘 산다. 나와있네, 그죠? 그 다음, 생일에 편제성을 놓았으니 정처가 아닌 여자와 동거를 한다. 정처가 그런다. 세 번째 여자도 만나는데. 8번 인중병화 오중정화 정편제가 합하여 그 처첩이 순화도다 잘 친한다는 뜻입니다. 화합도 잘 되고 그죠? 처첩이 여자 입장에 처첩이 잘 친하기가 어려울 건데 그렇게 될 수도 있나. 영화 같은 데 보니까 전에 우리 글루미 쓴데 그 영화 보니까 말이야 그죠? 본남편하고 지 부인 애인하고 그래서 남자 둘이의 여자 하나 잘 친하더라고. 여러분들 봤나요? 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뭐 그게 외국이고 뭐 영화를 써서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편제가 일주에 튼튼히 자리 잡혀 소실이 도리에 주권을 지었다. 그래서 편제가 강하면은 첩이 큰 소리 치고 정제가 강하면은 본처가 큰 소리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신 인과 재성 오가 합하여 장모인 복량함이 있다. 이렇게 치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거는 비경급이 간지로 합하여 배단의 형제가 진을 척도다. 요즘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에 양착설, 음착설 이것도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4번, 사주척경 재해석. 1번, 식상과 재성 같이 일주와 합을 하면 식상은 장모이고, 재성은 처로서 장모와 함께 살 수 있으며 식상과 재성이 일주와 합을 하면 처갓집에서도 인기가 좋아 장모의 도움이 많은 사주이다. 근데 밑에 이거를 보니까 식상이 깨어져 있다든지 그죠? 이러면 장모가 용화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 불화가 있으며 장모가 나서서 용화를 시킨다. 장모가 와가지고 용화를 시킨다고 뭔지 이해합니까? 예를 들면 처갓집은 아직 큰 소리도 못 쳐요. 이런 사람은 인기도 없어. 장모가 기호해요. 뭐 남자가 좀 뭐 큰 소리 치지 그죠? 또한 식상이 원진 기문사는 장모가 원수단다. 원수 식상이 원진 기문사가 되면 그렇답니다. 그죠? 그래서 장모 앞에도 꼼짝도 못하고 이런 남자도 있죠. 그 다음에 4번 겁재가 많으면 차분하게 하는 일은 성격에 맞지 않는다. 활동적인 직업, 사회법인, 현장, 영업인, 기술자 등에 적합하며 보좌에게 철저하면 발전 기회를 잡으며 부업 또한 성공한다. 비겁다공의 편제를 만나면 금융업, 중개업에 성공하며 걸록을 만나면 독립사업 성공하고 제왕을 만나면 다방면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비겁다공 사주의 장점은 독립, 개척, 자립정신이 강해서 남에게 의지하거나 굽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신념을 믿으며 행동하는 스타일로 자수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이랬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불통이죠. 절대로 타협이 안 되죠. 이런 사람은. 그래서 타협이란 이런 게 잘 없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7번 월주걸록은 아버지 처와 인연이 약하며 자수성가할 사주로 양처덕자가 오래되고 늙었을 결과 고독으로 자취한다. 이게 월지걸록이 되면 자존심도 무시무시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처가 이렇게 되면은 그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동업을 하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동업한 사람은 잘 살게 해주고 자기는 망하는 팔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처하고도 만약에 트러블 생겼다든지라면 처했게도 어떻게 됩니까? 큰 소리 치죠. 내가 잘못됐든 잘못됐든 간에. 그래가지고 아이 뭐 됐어 그래가지고 막 헤어져. 그럼 자기 혼자 고독하지. 원래 비행급제가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군중 속의 그러니까 친구는 엄청 또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인간적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믿고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는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죠? 자기는 충심을 다해서 대해준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가 자기를 배신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겁하고 평생 동업은 건물이며 도체 배신자와 내 재물을 탈취하려는 자가 깔려있어 항상 실패와 쟁투 그리고 손재수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된다. 비겁다공은 9번 신앙으로 인승이 필요치 않으므로 공부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다는 식의 발상으로 공부를 싫어하여 노력형이 되지 못하거나 또한 부모나 스승, 윗사람의 말을 잘 안 듣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예의가 없다는 말도 듣는다. 특히 양인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격보다 5살, 10살 많은 사람하고도 말 틱틱 까고 이런 사람 있죠. 자기도 나이 한두 살 정도면 말 다 까뿌리고 이런 사람들. 양인이 많은 사람들은, 양인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한 보통 10살 차이 나는 사람하고도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가 하면은 또 비경겁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보다 나이 적은 사람하고도 엄청 잘 친합니다. 관성이 이렇게 많은 남자들은 뭡니까? 위사람하고도 잘 친합니다. 또 보면. 그죠? 꼭 어린 나이인 사람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이러면 또 반대로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10번 비겁다공사주는 남녀공이 의심이 많아 의처증이나 의구증이 생기기 쉽고 여자의 경우 자신이 첩 아니면 남편이 첩을 두거나 또는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를 생기는 예가 있다. 즉 이 말은 비겁이 왕하면 남편의 여자가 많다는 뜻으로 경쟁자가 많다. 비겁이 많으면은요 문 밖에 반드시 뭐라 했습니다. 남편의 애인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죠. 줄 서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1번 편제가 있는 남자는 풍류심이 있고 외첩을 두거나 연한을 당하기 쉬우며 여자는 아버지 또는 시어머니로 인하여 고생을 하는 수도 있다. 편제가 특히 이제 일지 자체의 편제를 따른 남자가 이런 사람은 더 심하죠. 더 풍류심이 심하죠. 놀러 갔을 때 굉장히 오버한 행동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일지 자체 편제에 관한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양간에서 갑진 이런 거 있죠. 조용할 때는 또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러다 술 한잔 먹고 뭐 노는 타임이 되면요 난리입니다. 난리. 예외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실제로. 그 사실 내가 사주를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 무슨 일주 무슨 일주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약간 의식하거든요 제가요. 그걸 보니 예외가 없더라고. 그 다음에 편제는 개척정신이 강하고 돈벌이 면에서는 요령과 수완이 있고 신앙하고 제왕하면 현실을 강하기 때문에 이 신앙제왕은 굉장히 좋은 사주죠. 부자입니다. 신앙제왕은. 그죠? 이상적인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신체도 강하고 재성도 강하고 그럼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13번 시간에 재가 있는 자는 자식과도 재산에 대한 계산이 뚜렷하답니다. 그래서 말년을 대비한 준비를 젊어서부터 해야 한다. 시지에 재가 있는 자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믿을 수 없다. 요즘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자식한테 살림 다 주고 나니까 부모 안 찾아오는 자식이 있다 그러죠. 그거는 교육의 문제다. 교육의 문제다. 그죠? 내 것이 있어야 늙은 자식 찾아온다. 인수는 복량의 별이므로 늙어도 복량을 받을 수가 있지만 재는 양명의 별이므로 복량과는 반대인 늙어서도 자기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 14번 인계수일간은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천진지향이지만 겨울에는 충청분지가 된다. 계절을 보고 한낱조수를 잘 살펴서 판단해야 된다. 뭐 인계수일간에서 여름 같으면 뭐 당연히 개수가 용신이고 보나 보나 그죠? 그러면은 천진지향을 본다면 강물이 바짝 말한 비가 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겨울
물도 많은데, 물이 추운데, 그죠? 거기다 또 개수가 떴어. 이러면 비가 눈보라입니다, 눈보라. 눈이죠, 눈, 그죠? 월주에 비겁이 있으면 장남, 장녀, 팔자이며 형제 수가 많지만 형제 덕은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장남, 장녀인 사람들이 보면은 또 자수 성공하는 그런 기질이 강해요. 성공도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번 이 사주는 격구로는 양인격, 억구로는 편재격이다. 정편재가 합으로 되어 있어 본처 우측과 합하고 있다. 잘 친한다는 뜻이고. 17번 수가 강하면 신장과 방광이 강하여 성적으로도 음란할 수 있다. 식상은 섹스의 테크닉으로 양인이면서 식상도 강하며 조우가 되는 병황세로 본다. 그 다음 18번 시주의 오화가 제록도화로 미인이며 후처덕에 잘 살 수 있는 팔자이다. 후처가 재물이 많다. 복도 복도 위례에 맞나 보죠, 이 사람은. 자, 19번. 비겁 다공자는 다른 사람들이 탐낼 수 있는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나, 원래 비견겁제 강한 사람들도, 그죠? 비견겁제 강한 사람들이 뭡니까? 얼굴 못생긴 사람은 밥도 안 먹는답니다. 얼마나 얼굴을 많이 보든, 그죠? 선생님 남편도 비겁 다공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안 예쁜 여자들 나오면 엄청 싫어요. TV. 그러니까 선생님 예쁘구나. 네, 채널 팩팩 끌려고. 비겁 다공자 비겁 다공자들이 다 그렇다더라고 보니까. 얼굴 엄청 많이 본다대. 또 그 재성이 이렇게 그 글로벌 갖고 있는 남자들, 그죠?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했는데, 그죠? 그래서 그래서 그 하여튼 저 뭐 미인 남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가 있나? 다 좋아하지, 그죠? 우리는 사실 미인보다는 이렇게 정신적인 교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 그 다음에 비겁 다공자는 다른 사람도 탐낼 수 있는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나 재능이 뛰어난 여자와 인연이 많지만 대단히 일방적이거나 카리스마적인 부부관계로 거친 항상 전전긍긍하는 불안정한 생활을 하거나 불만이 가득할 것이며 때로는 한 번 결혼을 실패한 경험이 있는 여자나 화류계 출신의 여성을 아내로 만나는 여자가 많다. 예외로 부부 사이가 원만한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최질병이므로 그러니까 항상 그 남편한테 좀 시달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견겁자가 강한 남자 같은 경우 처가 피곤함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일방적이니까 좀 카리스마적이고 예를 들어서 뭐 집을 한 채 샀다든지 뭐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면은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죠? 내 이렇게 했거든? 이런 식으로. 그죠? 공감을 하시는가 봐요. 통보도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다가 알게 돼, 내가. 아, 통보조차도 안 한다 봐. 우리는 막 죽는데 통보 안 했다. 일체 재성이. 누구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이러면서 저보고 마음을 알 건데. 근데 일체 장생 있을 때 있죠. 일주 장생. 예. 그거는 이제 어린애처럼 사사건건 다 보고 합니다. 예, 진짜 그래요. 일지 자체 장생도 그렇기도 하고 일지 자체 인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일일이 다 네. 별 얘기 안 해도 별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 사람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저금마가 있으면 저금마한테 모두 다 일로 바치고 약간 그런 거 마마보이 많잖아. 월지 일지가 이렇게 인수가 있는 사람들 마마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여자 식상 다공자는 각권을 잡아야 하며 남편에게 지배받고 살 수는 없다. 지배 한자 잘못 썼네. 그죠? 지배 뭐 한자 이렇게 쓰나? 뭐 이 정도 될 거야. 이 지배가 맞을 거예요. 하여튼 지배받고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각권을 잡아야 된다는 뜻이죠. 식상 다공자들은 그죠? 그 다음에 남편을 자식처럼 여기며 살아야 하고 또한
연애도 있으니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안 합니다. 대신에 유부남이든 뭐 성직자든 자기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물불을 안 가려버려요. 그냥. 어? 아무리 옆에서 가지 말게 해도 바쁜 낙합니까? 당신 내 인생 살아줘야 될 뿐 낙합니까? 그죠? 어? 그러나 얼마 후에 또 연애가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남자는 재성이 구골자면 여자가 각근을 잡는다. 고로 자신은 허울 좋은 백수가 되거나 마누라 비슷으로 다니는 애가 많다. 셔틀맨 있죠. 또 철호에는 집안의 풍파도 많다. 22번 여자 식상 다봉제는 첫 자식 넣고 남편과 멀어진다. 어떤 것에든 얽매이는 삶은 싫어한다. 좋게 말하면 낭만파지만 월추상가는 남자 덕을 기대할 수 없다. 자기 본인도 또 남자 대우를 안 해줘요. 이런 사람들은 가상 대우를 안 하죠. 상관격은 감성적인 면이 많으므로 상담시 칭찬을 먼저 해줘야 하며 자식에 대해서는 자나깨는 걱정하는 사주로 특히 자식 자랑을 잘해줘야 한다. 자식 보고 사는 발자이기 때문이다. 아, 자식한테 자랑도 좀 많이 주고 자기한테 칭찬도 많이 해주고 이래야만이 이런 사람 뻗대가지고 굉장히 영업술에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4번 식상이 일주와 합을 하면 장모를 봉양하며 생활비를 드린다. 그리고 인수가 일주와 합을 하면 어머니를 잘 모신다. 효자들이 많습니다. 대신에 요거는 이제 그랬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갑신이다, 그죠? 갑신인데 자시다 해가지고 인수가 일주와 합을 이룬다. 이런 사람들도 여기 해당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꼭 갑자 이런 거 아니라도, 그죠? 이것도 해당된다는 뜻이죠.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 효자들이 많습니다. 효자들하고 같이 살려면 부인이 힘들죠. 또 효녀하고 같이 살려면 남편이 또 힘들어요. 남편 뭐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밥 먹다가 눈물 흘리는 경우도 봤어요. 내가 친정엄마가 생각났어요. 뭐 맛있는 밥 먹다가 이제 마차 먹다가 갑자기 친정엄마가 갖다 줘야 되는 거였어. 자기 돈 벌었다가 모든 돈 다 친정에 다 갖다 줬고 집은 어째야 되는지 말든지, 그죠? 후사 못 봤어요. 아, 내 얘기 아닙니다, 지금. 말 잘못했다, 지금. 뒤수습이잖아요, 지금. 그죠? 남편이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그죠? 그거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겁이 백호살에 있으면 형제의 흉살을 예견할 수 있으며 연명에서는 시부가 이제 비겁이잖아요, 그죠? 시아버지 흉사 또는 시부 형제의 흉사를 예견할 수 있다. 시아버지 형제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죠. 시아버지까지만 아는 건 괜찮아요. 시아버지 형제까지 뭐 내가 무슨 26번 남명에서 식상이 있어야 장모의 사랑을 받는다. 편관격은 처갓집에서 인기가 없는 경우다. 장모한테 인기가 있으려면 상관이 이렇게 그죠 발달되어 있고 또 상관이 용신이 되어야만이 장모한테 인기를 얻죠,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식상이 기신인 경우가 뭡니까? 장모가 와서 이혼시키지 않갑니까? 자네가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그죠? 자네 가족은 뭐야? 이러시고. 그 다음에 남명에서 식상은 자식과의 인연이 약하나 장모한테 기운을 받는다. 식상은 뭡니까? 원래부터 얘기했죠. 시주에 여자는 인생이 있다든지 시주에 남자는 식상이 있다든지 하면 자식과 인연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5번 용신법은 목화용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식재가 용신이 되겠죠. 수생목, 목생화를 해가지고 아주 잘 풀리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거부가 될 사주로서 아주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관성이 좀 없다. 뭐 이 정도 됐으면 됐지 또 얼마나 관성이 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